안녕하세요. 종합음악 채널 피린 뮤직에서 드럼 강의를 맡고 있는 스윙 페달러 스피타노 유입니다. 오늘 주제는 스윙 페달 조립법과 드럼 세트에 페달을 세팅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달 구성품과 조립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페달 설치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우선 구성을 보면은 페달 두 개, 비터 두 개, 중간에 연결봉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떤 회사든지. 자, 그러면 우선 비터부터 한번 꽂아 볼게요. 그냥 이렇게 높이만큼 편하게 길이를 맞춰서 꽂고 조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자, 한쪽 더 이렇게 편하게 꽂고 조립 조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연결봉은 이렇게 생겼고 대부분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쪽을 길이만큼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조아줍니다. 자, 반대쪽도 넣어서 조아주면 되겠죠. 자, 요 길이는 이렇게 더 넣어도 짧게 하실 수 있고 빼면 더 길게 그렇게 되겠죠.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꽂아서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자, 조아주시고 이쪽도. 자, 왼쪽은 페달을 이렇게 돌려서 한 45도 각도, 뭐 대략 그 정도에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페달 설치는 끝났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비터 높이는 각도는 뭐 이쪽을 조절해서 뭐 더 뒤로 제낄 수도 있고 더 앞으로 제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페달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구성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팅을 한번 해볼 텐데 대략 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페달을 킥 아랫부분에 고정을 시키고 끼워 넣어서 이 부분을 조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왼쪽 각도는 편하신 대로 이 정도로 하셔도 되고 더 좁게 하시거나 뭐 더 멀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각도를 이 정도로 두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햇을 여기에 이렇게 해서, 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빼서 바깥으로 연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각도를 요 정도로 하고 길이는 좀 더 뭐 길게 할 수도 있고 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편하신 각도나 뭐 위치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왼쪽 페달의 각도나 위치 선정은 자신이 편한 곳에 놔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네어를 놓았을 때 하이햇 거리, 요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페달이 하나 더 있다 보니까 원 페달보다는 하이햇과 스네어 간격이 조금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연결하는 그 봉 간격을 좁혀서 하이햇을 조금 더 가까이 당겨서 연주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페달 연결봉 길이에 따라서 하이햇이 멀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편한 자세, 편한 위치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혹시 나중에 모를 투 베이스를 생각해서 저는 좀 길이를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거는 연습하시는 분들의 선택에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고 쉬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지만 처음 페달을 조립하고 세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계시면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